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리코판입니다. 북 마케도니아 수도 스코피에에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그 유명한 기마상 하면 생각나는 인물 나폴레옹 아니고요. 알렉산더스 3세의 대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헬레니즘 제국의 정복 군주죠. 그러면은 지금 특허민이 여기가 북 마케도니아, 그러면은 그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후신인가? 후손인가? 하면은 그거는 또 아니고요. 여기는 북 마케도니아지만 그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언어도 민족도 다릅니다. 애초에 알렉산더스 3세는 기원전 300년대에 활동한 사람이고, 여기 주류를 이루는 슬라브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거의 뭐 1000년은 지난 600년대에서 800년대에 이 지역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사람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머리 위에 물음표가 떠오를 것 같아요. 북 마케도니아? 그러면은 남 마케도니아도 있나? 이나 별로 북 마케도니아는 자기네들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저 알렉산더 3세 공상을 왜 세워놨대? 아니 그 전에 분명 그리스 역사를 배울 때 알렉산드로스 3세가 나왔는데 그 그리스가 관계 없는 나라에 저거 세워둘 뭐라 안 하다? 당연히 뭐라 했고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제 개지랄을 했죠. 네, 이번 비디오는 그거에 관해서입니다. 북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후쿠 분쟁이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발칸반도에는 유고슬라비아가 새로 자리잡습니다. 1, 2, 3, 4, 5, 6, 7 국가라고 하는데 하나의 연방, 두 개의 문자, 세 개의 종교, 네 개의 언어, 다섯 개의 민족, 여섯 개의 국가, 일곱 개의 국경, 참 복잡한 나라였죠. 여튼 이 유고는 냉전 시기에는 소련 및 동유럽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상대적으로 발달된 경제 및 문화 등으로 인해 그래도 서방 입장에서 쟤네는 말은 좀 통하는데 이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고를 유지하는 지도자로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있었죠. 발칸반도 트리콤파니 비디오를 쭉 보셨을 분이라면 이제는 익숙할 그 이름. 당시 마케도니아는 이 유고 연방을 이루던 나라였는데요. 정식 명칭은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원래는 세르비아가 불가리아로부터 1913년 전쟁을 통해 먹었다가 이 유고 연방에서 세르비아의 세력이 너무 비대하자 티토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세르비아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만들어진 공화국입니다. 이름은 뭐 마케도니아의 땅에 걸치고 있으니까 마케도니아로 하고 겸사겸사 사이 안 좋던 그리스에게 엿떠먹이고, 이때는 뭐 그리스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쟤네 지역이 뭐 마케도니아에 걸치고 있긴 하지만 였습니다. 문제는 1980년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사망한 이래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분열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결국 1991년 꽤 잘 살던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유고 연방으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가 떨어져 나가는 걸 본 마케도니아 사람들 역시 독립을 하기로 합니다. 다행히도 여기는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처럼 끔찍한 전쟁을 겪지 않았어요. 애초에 여기에 세르비아인들이 거의 없기도 하고 세르비아 입장에서도 뭐 여기는 나중에 우리가 전쟁으로 억지로 먹은 동네였으니까 그래 뭐 너네는 다른 동네지 하는 그런 분위기. 그렇게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은 유고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냥 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요. 그리고 우리는 마케도니아인, 우리 언어는 마케도니아어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이제부터 그리스가 빡 돌기 시작합니다. 한술 더 떠서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후계자를 자칭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근래 들어 새로 발굴된 고대 마케도니아 상징 베르기나의 태양을 자신들의 국기로 삼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구려 삼조고쯤 됩니다. 옛날에는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좀 기분 나쁘지만 참을 수 있지 이랬던 게 니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계자라고 지랄도가 된 거죠. 길고 긴 마케도니아 명칭 분쟁의 시작입니다. 자, 흥미롭죠. 이게 분쟁의 배경인데 그럼 과연 양측은 어떤 논리를 들고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유고슬라비아 독립한 마케도니아 전까지 어느 누구도 과거에 알렉산더 대왕이나 아니면 그 헬레니즘 제국이 그리스의 것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상식이니까. 아, 물론 북마케도니아가 그 고대 왕국의 영토에 조금 걸치고 있긴 하지만 마케도니아 고대 왕국의 전통적인 강력을 보면은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훨씬 더 넓고요. 거기다가 수도 역시 북쪽이 아니라 남쪽, 뭐 펠라나 베르기니 이쪽이었죠. 심지어 현재 여기의 수도는 과거의 그 고대 시대에는 진짜 제대로 된 도시도 아니었고, 여기 스코페에 진짜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유적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리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선빵 맞은 그런 기분일 거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북쪽에 이민족애들이 독립하더니 지네들이 후손이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손이래. 몽미. 억지로 비유를 하자면은 1990년대 중국이 천안문 사태 이후에 쪼개졌는데 뭐 베이징국, 상하이국, 광둥국, 쓰촨국 이렇게. 근데 만주 쪽에도 쬐끄만 나라가 하나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한족들로 이루어진 나라, 아니면 한족들과 슬라브족이 같이 살고 있는 나라. 근데 걔네들이 갑자기 자기네들 보고 자기네들이 고구려 공화국이래요. 그리고 국기를 삼조고를 채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정부 빡 돌겠죠. 그리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온갖 제재를 다 했어요 초기에. 이 비유와 그리스 마케도니아 관계의 다른 점이라면은 이쪽에서는 마케도니아가 새로 태어난 나라가 훨씬 더 약자고 불리한 입장에 있었다 이거죠. 바다도 없고 내륙국이고 가장 가까운 항구는 그리스 항구에, 그리스는 인구 1000만, 1인당 GDP도 높고 거기다 나토도 가입돼 있고 EU도 가입돼 있고. 근데 이제 독립한 그 당시 주장하던 마케도니아 공화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UN에도 심지어 가입을 못한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UN에 가입한 이름도 그리스 반대 때문에 부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이런 어정쩡한 이름으로 가입하게 됐고요. 때문에 제재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그리스가 북쪽의 이웃한테 가하는 모양이었는데 또 이제 국제사회는 그런 분쟁을 더 이상 원치 않았거든요. 아니 그래도 새로 생긴 이웃인데 어떻게 좀 타협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분위기.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는 양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북쪽에 새로 생긴 이웃도 어쨌거나 마케도니아 과거의 땅에 걸치고 있기는 있었고, 때문에 그리스도 양보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하느냐였죠. 91년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한 마케도니아 공화국에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 나라 그리고 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점이었어요. 국가 형성에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국민 단결, 단합이 안 되니까. 발칸반도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년, 200년 전부터 그런 민족성이, 근대적 민족주의가 어느 정도 퍼져서 각자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이 생긴 상황이었어요.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 보스니아인, 알바니아인, 그리고 밑에 그리스인들도. 근데 이 마케도니아는 1913년에 원래 불가리아로 살다가 세르비아가 가져와서 어째저째 갈라져서 급격하게 빠르게 정치적으로 탄생한 민족. 그렇다 보니까 신들의 정체성을 새로 확립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온 게 자신들의 땅에 걸치고 있었던 고대의 대제국, 그리고 그 군주들이죠. 고대의 엄청난 제국, 왕국 이런 거 좀 뽕뽕 찾잖아요. 국뽕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어떤 나라의 뭐 정체성이나 아니면 정당성이라거나 아니면 단합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나라들은 국가의 상징물을 되게 많이 설치한다고 생각해요. 국기나 동상이나, 특히 동상. 뭐 중국 가도 오만대 때만대 마오쩌둥 동상 있고, 북한 김일성 동상 뭐 말해야 뭐 하겠어요. 여기 스코페에도 동상이 엄청나게 많고요. 진짜 동상 많기로는 제가 가본 나라들 중에 손꼽힙니다. 아마 1등일지도 몰라요. 저는 이거를 인공적으로 정체성을 만들어야 했던 마케도니아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물론 뭐 뒷돈 이런 것도 얽혀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거 만들어서 관광 유치 목적도 있을 거고, 여기는 진짜 뭐 바닥 뭔가 없는 그런 데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이거는 그 나라에서 현재 내셔널리즘, 민족주의가 세다 이거랑은 다른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예컨대 한국이나 일본은 동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둘 다 민족주의가 센데도 불구하고요. 왜냐? 미리 그걸 강조할 필요가 없으니까.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 한국인, 여기 사는 사람 일본인. 몇백 년 전부터 정체성이 만들어져 있었기에 지금 더 이상 뭐 추가로 동상을 만들어서 강조할 필요가 없는. 하지만 여기는 사정이 다르니까. 물론 이런 논리가 이 지금 현재 북마케도니아 국이
20몇 년 전에 했던 역사적 정통성 주장 시도를 정당화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뭐 혈통으로나 언어로나 시기로나 관계가 없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이름만 마케도니아 쓰는 것까지만 했다면, 그리고 정체성을 다른 데서 찾았다면 이 분쟁은 이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독립 이후에 마케도니아 공화국은 꾸준히 자신들이 그 옛날 고대 왕국의 후계자라 주장했고, 그리스와의 갈등은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연관 없는 건 사실이니까 국제사회의 조정 속에서 마케도니아 역시 자신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물러야 했고, 거기서 이 나라의 내부 갈등은 그 주장을 어디까지 모르냐 이거였죠. 이뤘던 분쟁은 2018년 크레스파 호수의 협정으로 끝났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전문은 상당히 길지만은, 국호는 북마케도니아로 최종 결정, 그리고 북마케도니아는 과거에 존재했던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과는 연관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 북마케도니아 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명시하고요. 하지만 마케도니아인, 마케도니아어 이 두 개는 북마케도니아의 사람, 언어를 뜻하는 걸로, 또 두 나라가 각자 마케도니아를 인용할 때 그 의미는 서로 다른 거고요. 북마케도니아에서 마케도니안이라고 하면은 주민들, 그리고 언어, 그리고 그리스가 마케도니아를 인용할 때는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지역 혹은 고대 왕국을 뜻하는 것. 그리고 이 현재 북마케도니아 사람들은 고대 왕국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나 기초교육 과정에서 그 베르기네의 태양은 제거하기로 했고요. 이 사건의 중재를 맡은 매튜 니미츠가 임무를 시작한 지 23년째 되는 일입니다. 상상이 안 돼요. 23년 동안 뭐 이름 가지고 싸우는 걸 중재해야 된다? 나 같으면 돌아버릴 것 같은데. 아니, 거기다가 이게 뭐 바다 이름처럼 부차적인 것도 아니고 국호, 제일 중요한 국호에 관한 건데. 어쨌든 2018년까지 고생하신 매튜 니미츠 씨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렇게 1년 뒤 2019년에 마케도니아는 국가 안보를 위해 정말 중요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할 수 있었고요. 아쉽지만은 불가리아의 반대로 인해 EU 가입은 무산됐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런 국호 분쟁 되게 여러분들에게 신선하게 특이하게 받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이 스코페 마케도니아 수도에는 제 뒤에 보이는 필리포스 2세 동상도 있고, 저 맞은편에 알렉산드로스 3세 동상도 있고, 무엇보다 베르기네의 태양이 들어간 뭐 상징물을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없앴고, 또 북마케도니아 수도 공항의 이름을 알렉산드로스 공항에서 그냥 스코페 공항으로 바꾸게 했지만은 그런 동상 철거를 다 요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스코페 기념품 상점에는 여전히 베르기네의 태양이나 관련된 그것들이 팔리고 있고요. 길고 긴 분쟁 속에서 그리스가 많이 양보했다는 거는 부정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 북마케도니아를 별 관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동상들만 보고 알렉산드로스 3세 그 마케도니아 왕국의 후손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요? 저는 왠지 그럴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참 지구 멀리서 일어나는 특이한 분쟁이었습니다. 동해 일본의 얘기 보다가 이 북구 분쟁 보니까 저렇게 싸울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번 비디오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트리코판이었습니다.